중국 축구는 꽃! 안녕하세요, 꽃입니다. 태국을 제끼고 정말 가까스로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해 가오를 챙긴 중국 축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기만 하네요. 중국 국대는 기존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세대교체의 타이밍을 놓쳐버렸었지만 나름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번에 중국의 라모스, 장민펑, 중원의 핵심 우시 등 중국 대표팀 간판급 고인물 선수들을 과감하게 빼버리며 스쿼드에 변화를 줬었네요. 따라서 최전방 톱의 압두웰이라는 어린 선수가 투입돼 태국전 동점골까지 넣었으나 기존 선수들에 비해 무게감이 엄청나게 떨어지는지라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듯한데요. 이 선수 리그에서는 단 한 골도 못 넣고 있네요. 그러는 와중에 변함없이 뽑히는 중국 선수가 있으니 바로 14억의 희망 우레입니다. 중국 A매치 최다골을 기록하며 벌써 15년째 중국 국대에서 활약하고 있죠. 손흥민보다 한 살 많은 91년생으로 벌써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인지라 전성기에 비해 다소 내려갔으나 아직까지도 대체 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번 시즌 중국 리그 득점 랭킹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까볼까? 득점 랭킹 10위까지 봤을 때 중국 선수가 꼴랑 2명, 이야 20위까지 늘려서 봐도 꼴랑 2명에 그치고 있네요. 여기에서 잠재적인 우레의 대체자로 여겨졌던 웨이사우도 함께 랭킹 10위 안에 포함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림 축구 리스크와 함께 기복이는 경기력으로 인해 중국 축구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계가 정말 명확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네요. 그리고 최상단을 보면 우레이가 있는데 리그 15경기에서 16골, 경기당 한 골씩 넣는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에서 복귀해서도 여전한 득점력으로 중국 리그 득점기계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하이강은 2위인 상하이 선화보다 실점 면에서 13매도 득점력으로 찍어눌러 중국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와, 그 와중에 상하이선화 67.5요? 암튼 중국 리그에서 장위닝 웨이사오 등 나름 이름 있는 중국 공격수들을 싹 다 뒤져봐도 아직 우레이급의 선수가 없다 보니 감독 입장에서 뽑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뭐 정작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침묵하기 때문에 중국 축구 팬들이 욕하고 어쩌고 해도 역시 우레이 말고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귀하 선수로 메우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과연 우리의 대체자는 언제쯤 나타날지 참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4억의 희망이 답인 이유에 대해 한 번만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